맛있어? 아빠가 근데 여기 끓여주니까. 친구 얘네들은, 왔어. 친구 왔네. 왜 얘네들은 국물도 안 해주네. 진짜 국물이 그렇지. 국물 없어? 오늘 배울 국물이 비법. 없어요. It's so sad. 국물 맛있어? What? 맛있어요? Delicious? Yeah. Taste good? Yeah. Thank you. Try it in Korea. You need to love Korean. So anyway. Korean is so easy. It's so Way easier easy. than German. Yeah. My family, I'm part German, so it was so easy to learn. One of my first words was German. What's the German delicious? Lecker. Good. Gut und lecker. Good. Good. Lecker. 할머니도 배웠잖아. Do you You know? know perfect? How about say, I played at my house a few days ago. I kept on my house and Patagonia. No, that's wrong. That just said, I played a couple days at my house. Can you say the sentence you wanted me to say again? You know what? You do any sentence that has past tense. Past tense? Like gemacht oder gespielt. Spiel. Ja, yeah. Ich habe gestern Piano gespielt. War Piano ein Unterricht oder? It was not yesterday. Yeah, all you bro. I call him Tony Stark. Tony Stark? Stark. Where's Tony Stark? I don't know. Yeah, I'm going to have I love health. My brain is so boring. Really? But Liana loves truffle. What? Liana loves truffle. She didn't really like that. I know. I know, right? She's so annoying. She made us do extra homework. Okay, I'm going upstairs. I want to make that. She made us watch videos. Why we had picnic together today? I have today. I don't I'm watching an episode of Peppa Corn, the German show. It's really I'm full. Okay. Come on, Tony! Your assistant is coming. For the thorax. Yeah. Jason, Sophie, 내가 하는 거야 Friday? 제가 소피 아니야 여자애. 쟤는 데이빗 뭐 그런 애 아니야? 이름이? 아이고 잘 먹었네. 이거 뭐야? 쟤는 조금만 먹고 말았어. 먹지마. 애 안 먹은가 보다. 엿만 먹었어. 그 감자는 안 먹고. 그지? 어찌 됐어? 그 새 또 어디 갔어? 새 이름이 뭐라고? 거기 두 개나 있어. 두 마리나 이제 두 개는 하얀 게 들어왔구나. 이 노란 거 옛날에는 저기였잖아. 응? 하얀 내가 들어왔어. 둘이 사이좋게 노는데 그냥 강국이 제이슨 형아가 맨날 그러지. 아이고 또 맛있는 거 물미나루 그냥 맛있게 지금 뭐 묻힌다고 또 하고 있네. 물미나리라고. 미나리는 미나리다. 이거 어떻게 또 그렇게 짜냐 레몬을 씨는 꺼내고
표시 들어가면 들어가면 어때? 그러고 말라먹는 거야. 아이, 저기 또 상치도 여기 씻어서 이렇게 놓고요. 예, 좀 담가 놓느라고. 우리 미나리가 이렇게 생겼어. 메밀 이게 보면은 생김새는 메밀 같아. 메밀도 메밀 꽃을 있지만 꽃이 피니까 메밀도 맛있지. 아, 미국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미나리 중에 하나, 밀미나리에 무쳐 먹으면 방금 저렇게 아이고 참기름도 부쩍부쩍 그거 스타일 하게 하네. 우리 아들이 무치는 물미나리가 아유 저기 저 너무 많이 져서 그래. 그 무슨 간장이지? 조선 간장. 국간장으로 해도 더 맛있어. 꼭 이간장만 안 해도 국간장이 원래는 맛있단다. 간장도 맛있어. 국간장 그다음에 그것도 좀 치고 참기름하고 그거하고 잘 저기 해줘. 설탕도 넣고. 내 생각에는 그게 약간 짭짤할 것 같은데. 그래? 요게 조금 더 들어. 아니요. 간장, 간장이 소금도 좀 들어가야지. 간장만 나니까. 밑에 있더라. 제일 중요한 고춧가루가. 집에서 빻아놓으신 고춧가루. 설탕 저기에 오네. 그 다음에.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네, 또. 이어서. 일본 센터에서 그 비닐우가 안 보이더만은 25센트 올라서 이제 나오더라. 그 샌드위치 비닐우. 고춧가루 어디서 먹나? 찾아볼게. 일단은 그냥 놔두자. 보자. 이런 것도 보자. 이번에 채영이가 여기서 보여주던데. 옛날에 그랬겠지. 지금 한 대로. 아니야, 니네가 그렇게 먹은 일 없지. 어머니 안 계실 때, 그때 내가 와서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옛날 일이야. 벌써 그렇게 많이 먹을 소리가 없는데, 얘네가? 옛날에 찾았어? 그냥 미국 고춧가루. 나는 엄마는 장갑을 찾았는데 지는 손가락 손으로 그냥 샥샥샥 붙이네. 그럼 미국 저 뭐야 피자 거기에서 나오는 고춧가루도 괜찮더라고. 그거 조금만 넣어도 맛이 괜찮더라고. 그래요. 어디 이 손으로 묻힌 걸 내가 한번 먹어보자. 요리 좀 요리 좀 갖고 와. 여기다 기왕이면. 안 나왔어. 아니 소금을 좀 쳐야지 그럼. 내면은 국간장을 조금 더 넣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소금? 이게 소금인가? 이거 레몬이 좀 추. 레몬이? 이거 조금 더 넣어. 소금은 괜찮아? 소금은 괜찮아. 소금은 지금 짜. 짜? 레몬 이게 좀. 소금은 내가 두 개나 해야 돼? 네. 근데 나는 이거는 파기가 쉽지 않아. 왜 엄마 힘들어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빠르자. 근데 약간 쉴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보고 먹어보고.
하나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물에다가. 물에다 담은 것을 먹어보자. 맛이 흘러버리네. 이게 얼마 아니라니까, 그거? 생각보다. 그래도 이게 함께 먹고 없애는 게 낫지. 그렇지. 남아버리면. 어디 한번 어디 우리 아들이 여기다 먹여주라 할머니 보여주고 하나만 집어서 아, 네가 줘봐 그것도 한번 보자 참기름이가 지금 좋아 근데 신게 더 있으면 좋고 여기 넣었잖아 신게 신게도 많이 넣었는데 줘 내가 숟가락으로 할게 끝까지 참기름이가 좀 약간 그냥 기름 맛이 난다 이런 걸 넣어서 그런가? 그리고 나줘 이거 나는 물에다 짜먹 아니 근데 내 손이 묻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한번 씻죠 아 그거 고춧가루 제법 맵네 아 그것도 다 짰어 이거 그냥 이 껍질이 약이란다 이 껍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물주물해서 옆집에 할아 그 잤네 사이트러스 그거 네모는 아니지만 그거 있잖아 노란 거 그게 많어 그니 거 우리가 다 먹어 근데 날마다 안 해 먹으면 그거 안 줄어 하도 많아가지고 레몬? 응 아직 지금 경인에 줬더니 가버려서 집으로 갖고 왔는데 옆방에 놔뒀는데 우리 한 3-4일 없는 동안 어쩔지 모르겠어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주물러서 이거 레몬보다는 이거 뭐지? 라임. 저 물 접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야, 저 물 돈 주고 산 물 이 그 냄새가 난다. 이 껍질에서는 그 냄새가 나. 마셔봐. 한 모금. 그지? 쉬지도 않으면서 냄새는 좋아. 이게 멕시코 사람들이 라임을 멕시코 사람들의 물려받은 그러니까. 약간 참기름 맛만 조금 다르지 다른 건 아주 훌륭하네 고춧가루까지도 좋네 그, 아주 좋아 그 미나리가 조금 예상한 것보다 쓰다 쓰다고? 맥맛일 줄 알았는데 쓴맛이 좀 아니 그럼 약간 쓸쓸한 나물들이 있지 나는 이게 아주 좋은데 주스로 더 짜가지고 먹으면은 상추도 다 씻어서 지금 담궈놨어 아빠 좀 잡으라고 담궈놨다 거기다 밥에 상추에 국물 여기서 기름이 막 나와요 아니 화장품이 필요 없어 엄만 얼굴에 바세린은 입가에하고 눈가에는 조금 바르는데 보통은 요거 이런 껍질을 이렇게 해줘요 미용 방법이야 이런 껍질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바나나 껍질 뭐 이런 거? 여기다 보. 여기다 안 갈면. 갈을 거야? 우리 엄마도 요리를 그렇게 하시는 편은 아니지만 음식은 맛있게 잘 하세요.
밥만 이제 푸면 되는 거야? 상추만으로. 상추가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아니야, 상추는 그냥 쌈 먹은 거야. 쌈 싸먹으니까. 근데 혹시 이게 없으면. 저 돈나물이 물을 안 줬는지 지난번에 내가 저 위에 노란 꽃을 전부 잘랐는데 안 올라왔대. 말라버리대. 사과도 이런 사과가 맛있어. 갈라가 차라리 맛있어. 너무 큰 사과보다. 아직은 오늘이 덜 됐어. 이 상추도 이 대가리 먹으면은 또 잘 찾아서 먹으니까 고맙네. 그래서 찍는다 이거. 애들하고 어머니 계실 때는 계실 때대로 잘 먹고, 지네끼리도 이런 야채 갖다가 이렇게 무쳐도 먹고 그러니까 그게 대견스럽네요. 냉골을 빨리 익혔고요. 따뜻한 데다 둬야겠다. 나물 좀 두 개 이렇게 씻었더니 물이 안 나오네. 그렇지, 물을 다 써버리니까. 계속 아니, 필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씻고 담그는 것만 했는데. 쌈장이 한 거는 별로 맛 없었다 했는데 요새 쌈장은 좀 맛이 괜찮대. 쌈장 잘 안 먹는데요. 애들이 잘 사 먹어서 몇 번 먹었더니 어쩔 때는 맛있더라고. 됐어? 자, 감사합니다. 우리 잘 먹겠습니다. 바이. 완행을 하자. 빠지던 거. 밖에 나갔다 와서 이렇게 밥 찾아 먹으니까 고맙네. 응? 됐죠. 엄청나. 아빠 우리 향이가 물 미나리 묻혀놓은 거 한번 맛보시오. 지 손으로 박박 이렇게 묻혀가지고. 응? 네, 맛있어요. 이거 아니 심지어는 이 묻히는 장면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아빠가 잡수는 거 보면은 땡이지. 땡큐.